자, 이번 갑툭팁은 돌핀턴을 한번 해볼게요. 돌핀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뛰는 거라고 하죠. 자, 리바운드를 꾹 눌렀다가 그 탄속으로 탁 튀어서 반대 엣지를 바꾸는 거예요. 슉! 슉! 리바운드를 받아서 탁! 리바운드 받아서 탁! 리바운드를 처음에 느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리바운드를 꼭 안 느껴도 되는 방법은 사실 억지로 뛰는 거죠. 억지로 뛰는 방법이 뭐냐면 턴을 눌렀죠. 누르고서 뛰어요, 마지막에.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뛰어서 반대편 했지. 이런 식으로요. 이거를 좀 빨라지면 꾹 눌러서 뛰어서 반대편 했지. 이걸 빨리 하면 더 편해지겠죠. 되는 거 맞아? 이거 되는 거 맞아? 되는 거 맞아? 잠깐만. 이거 안 붙는 거 아니야? 이거 안 붙는 거 같아.